안녕하세요. 몬스타피쉬 대표 이승재입니다. 예, 디쉬TV 디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제품은, 야, 이번에 금세 깔리고 처음 보는 케이스인데, 야, 완전 제 취향이긴 한데, 이거, 네. 이번에 이름이 뭔가요?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가 무슨 뜻이죠? 커버넌트가 이제 뭐 약정이나 약속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이때 동안 이제 저희가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번 제품은 꼭 이제 리뷰를 꼭 해야겠다는 약속을 이제 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별 뜻 없다 그 말이. 이 케이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몇 번 봤는데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네. 영상으로 봤는데, 네. 우선 이제 이 제품 여러분 제품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죠. 네. 자, 여러분 제품 영상 아주 멋지죠. 자, 네. 여러분 이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갔네요. 네. 메인보드도 제가 좋아하는 이제 제가 에이수스 저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저거 엄청 예쁘거든요. 이제 이거 안됐다. 그다음에 램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트웨어 램이고, 야,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제 PC 할 때 꼭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캡슐 감백의 물통인데, 네. 그다음에 또 여러분 제가 또 금색깔을 엄청 좋아하는데, 야, 이번에도 금색깔과 이게 투명 냉각수죠. 투명 냉각수죠. 금색 통관으로 했으면 너무 화려했을라나? 근데 금색 투명도 예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펜은 뭐 새로 보는 펜인데 이게 네. 신제품인가? 네, 신제품이긴 합니다. 이게 끝에서 LED 나오네요. 네, 링펜이긴 한데 옆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네, 옆에서도 보이고 뒤에서도 보이고 앞에서도 보이고. 그 얼핏 보면 그 이제 뭐 다른 회사 이제 링펜은 비슷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네. 이건 가격이 좀 싸겠죠? 인텍 제품이다 보니까 뭐 그 좀 가성비적으로 해가지고 출시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합리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케이스가 저번에 우리 앞에 리뷰했던 이제 앤요 그거 조금 축소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랑 조금 뭐 비슷해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죠. 아닌가? 이게 먼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원조죠. 원전인데 그거를 좀 대형화 시켜가지고 네, 좀 나온 거라고 봐야죠. 앤요 케이스는. 여러분 이게 보기보다 그렇게 안 큽니다. 이게 진짜 조그만데 그냥 이렇게 다 옹기종기 모여놔서 그렇지 그렇게 큰 케이스 같진 않아요. 네, 제가 보기. 네, 맞습니다. 이게 투 챔버 방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정면으로 봤을 때 이게 아시다시피 딱 정면에 모든 부품들이 다 보이게끔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있거든요. 또 국내에 또 이제 오픈형 케이스에 또 유명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예, 예. 예. P3가 제일 유명해요. 서멀테이크 P3나 뭐 P5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세로 본능. 요거 이제 가로 본능. 또 이게 사람이 또 안정감 있게 이게 볼 수 있는 거는 가로 본능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거든요. 예. 요것도 얘 가지고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 영상으로만 이제 봤는데 이제 네. 이거 빌드도 많이 하셨죠? 이거? 빌드 다양하게 많이 했었죠. 뭐 파이안 1, 파이안 2, 파이안 3, 레드 드래곤 등이 출시되면서 이번에 좀 새롭게 해가지고 2019년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컨셉을 짜가지고 이렇게 빌드를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엔 이제 P3도 예쁘긴 한데 P3보다는 이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P3 앞에 파워가 보여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앞에 파워가 달린 게 좀 이상해요. 진짜입니까? 네, 좀
지저분하게 나고. 아니 그게 아니고 P3 부대 이게 괜찮다고요? 네, 이게 괜찮지. 아. 근데 여러분 이게 빌드를 잘못해버리면 진짜 없어 보이는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짜 케이스가 별거 없어요. 그냥 나 짝대기 내에다 중간에 판때기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진짜 간단한 케이스인데 앞필 이렇게 꽉 차게 해서 이게 예뻐 보이는 거지 앞이 꽉 안 차게 빌드하면 또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에 맡겨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근데 이게 튼튼합니다, 근데 밑에. 네, 튼튼하고, 이게 빌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긴 한데,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힘들지만, 이게 그래픽카드가 만약 이렇게 꽂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순행을 했을 때는 케이스를 눕혀도 됩니다. 눕혀도 돼요. 이쪽에 강화 유리가 되지 있잖아요. 아, 강화 유리가 아. 위로 오게끔. 아. 위로 오게끔 해가지고 밥상처를 써도 됩니다. 아 그냥 유리 올려놓고. 네, 유리 올려놓고. 네, 진짜 밥상처를 써도 돼요. 그 커피 한 잔 올려놓고 커피 아, 한 잔 하시든지 이렇게 써도 눕히면 됩니다. 눕히면 근데 뭐 냉각수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데? 네, 이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벽면에 딱 부착이 되어 있고, 아. 그 다음에 일방 통행으로 다 이게 수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뭐 거꾸로 매달아도 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앞에서 보니까 모르시겠지만 뒤쪽에도 이게 써가지고 높습니다. 네. 아니, 높아요. 거의 밥상 높이잖아요. 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저번 N열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게 똥하기 때문에 이게 높기 때문에 이거 뭐 야, 집에 딱 거실에 놔둔다고? 또 이런 케이스 자체가 네. 눕혀가지고 순행이 아니더라도 약간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도 작업하기 쉽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순행쿨러 딱 얹어가지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하면은 좀 작업용으로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요. 가격이 한 400만원 뭐 초반대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용도가 뭐죠? 용도는 뭐 게임용이죠. 당연히 여러분 이건 딱 봐도 그냥 게임용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안에 뭐 어떤 제품이 들어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CPU는 인텔 코어 i7 9세대 9700K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메인보드는 ASUS ROG Strix Z390F 게이밍 메인보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램은 커세어 DDR4 16GB 25600 벤젠스 프로 RGB 블랙 램이 총 두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지포스 RTX 2080 게이밍 D6 8GB 제품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970 EVO M2-2280 500GB의 SSD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파워는 FSP 하이드로 PTM 750W 80 플러스 플래티넘 등급의 파워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케이스는 레진텍 파이안 케이스로 제작이 되었고요. 펜은 레진텍 스크렐라 12 RBW ADD3 제품으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양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요즘 게임들 뭐 다 돌아가죠? 안 돌아가는 거 거의 없죠? 네 맞죠. 9700K가 뭐 아무래도 8700K 후속 모델이고 그리고 1080Ti 당대 최고의 이제 그래픽 카드였죠. 그거 후속 모델이 이제 RTX 2080이니까 아무래도 좀 고해상도 모니터를 또 돌리는 환경에서도 뭐 그게 뭐 렉 저하 없이 돌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배틀그라운드는 기본으로 다 돌아가고 여러분 거의 네. 뭐 요즘 최고 사양 게임들도 전부 다 이제 144 네. 프레임 정도로 다 돌아갈 만한 이제 게임용 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제 요 안에 저희가 상세하게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우선 안쪽에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요 메인보드 이거 저번에 우리 한번 했었죠. 네 했었죠. 이게 새로 나온 건데 여러분 예. 야 Z390 메인보드인데 진짜 예쁩니다. 이쪽에 네. 로그에도 LED가 들어오고 네. 요 안쪽에도 들어오고 이 메인보드 이번에 엄청 디자인 잘 빠진 것 같아요. 네 기판에 약간 좀 각인이 좀 이게 문구가 각인이 이렇게 딱 골고루 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로텍터가 제가 보기엔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언맨 심장 순행쿨러 네. 많이 했었죠. 이거 아크라고. 네. 그 다음에 이건 커세어 커세어 네. 이제 벤잔스 프로 램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RGB 램입니다. 이게 근데 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래픽 카드는 이게 어디 거죠? 기가바이트. 아 기가바이트. 예, 기가바이트. 아. 요즘에 워낙 그 그래픽 카드 구해가지고 이거 레퍼런스 모델이죠? 예, 레퍼런스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지지대 이거 많이 썼죠 우리? 이게 레진텍 겁니다. 네, 레진텍 건데 호환성이 좋아가지고 다른 케이스에서 와, 이게 근데 무늬가 엄청나게 많은 게 케이스 어떤 케이스에 다 호환이 되는지 그런 무늬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거 많이 세웠거든요 여러분. 이거. 네 많이 세웠죠. 뭐 근데 인인 그 로그 제품에도 로그 사용을 제품도 했었고 요 케이스도 많이 사용했고 뭐 레진텍 케이스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근데 어지간하면 어지간한 케이스는 다 됩니다. 예, 좀 그런 거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는 여러분이 한 5만원 정도 하죠. 아닌가? 6만 9천 원. 아, 6만 9천 원 정도 합니다. 예. 그 다음 여러분 중간에 보면 잘 안 보이실 건데 이게 보면 이게 RGB, 예, RGB 24핀이죠 이게. 아, 이거 예, 그 케이블인데 정식 명칭은 레진텍 포스라고 합니다. 이게 저 피셜 때 내렸는데 그 리얼미 제품 한 개뿐이 없었는데 이번에 레진텍에서 이제 또 RGB로 새로 출시를 했네요. 네. 요거 가격이 얼마죠? 요거? 이거 54,000원 정도 하고요. 2월 달 정도 되면은 요기 케이블도 같이 나와요. 아, 원래 세트로 예. 해야지 예쁩니다. 근데 네, 세트로 해야 예쁘는데 이건데 이건 모듈은 어디서 뭘로 제어하죠? 근데 RGB? 아,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보드에 5V ADD RGB 헤더 단자하고 이제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레진텍에서 이제 이 펜 스크렐라 이 펜 있거든요. 이게 그 컨트롤러가 따로 있어요. 아, 그 컨트롤러하고도 이제 같이 브릿지를 하면 리모컨으로 하는 건가요? 리모컨으로 이 모드하고 이 모드하고 리모컨으로 같이 LED가 제어가 됩니다. 네, 그럼 리모컨으로 제어하는 게 좀 편리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제가 쓰고 있는 건 버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펜이 이제 이번에 120mm짜리 펜이죠? 네, 120mm짜리 펜입니다. 이게 세팩 가격이 얼마죠? 세팩 가격이 지금 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7만원 정도 합니다. 7만원 정도? 네, 7만원 정도 하는데 그 전에 출시됐던 아이리스 제품보다 이제 LED 이펙트 효과가 훨씬 더 이쁘고요. 그리고 LED 모드가 또 이제 다양하게 많고 그리고 지금 이 모드가 제일 대표 모드긴 한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면에도 보이고요. 후면에도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측면도 보이고 양면 다 보이고 그러면 좀 보시면 측면에도 LED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신인데 아시다시피 펜이 뒷면 부분은 거의 죽어 있는 경우가 많은 펜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는 이제 안쪽에 장착했을 때 어차피 이제 뒷면 때문에 LED 효과 못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효과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뭐 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파이언 케이스가 전원 버튼이 여러분 이쪽에 있습니다. 아, 이 전원 포트 이제 모듈이 이쪽에 달려있대. 이거 맞습니까? 예, 이거 맞아요. 예, 요게 여기 예, 예, 여기도 장착이 되고요. 예. 이 모듈을 위쪽으로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뗐다 했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예. 아하. 예, 지금 장착을 한 게 이제 요쪽 달려 있는 부분이고 이제 위쪽에 여기 홀이 있거든요. 아, 요쪽에 다는 거구나. 예, 요쪽에다 달 수 있습니다. 아. 버튼 누르기가 위에가 편하신 분은 위에다가 달 수도 있고요. 요쪽이 편하시면 요쪽에다가 달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야, 물통. 야, 이거 제일 큰 거죠? 예, 제일 큰 거. 야, 제일 큰 겁니다. 드디어 한번 썼네. 쓸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건. 쓸 데가 없다니요. 아니, 들어가는 케이스가 없었잖아요. 예, 쓸 데가 없다니요. 여러분, 길어가지고, 이거 예. 들어가는 케이스가 없었는데. 예. 야, 드디어 처음 보네요. 30달. 예. 주문만 해놓고. 야, 예쁘네, 근데. 예. 야, 근데 이게 똑같은 거 두 개 달았으면 이게 가려가지고 안 보였을 텐데, 이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네요, 내가 보기에. 예, 맞죠. 예, 좀 이거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 수로 구성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예. 진짜 앞쪽에서 보시면 여러분 거의 케이스가 꽉 차 보이는 느낌이 주기 때문에 저거 에너지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냉각수 이게 이렇게 물통 두 개 달면 냉각수 순환하는 게 이게 좀 머리를 잘 써야 되거든요. 이번엔 여러분 예. 이제 경로가 여기서부터 가겠네요. 예.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가 이제 1번 물통.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밑에서. 그렇죠. 여기서 일단 냉각수가 여기 이제 들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입구로 들어가죠. 펌프. 예. 입구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그래픽 카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위로 올라가 나와가지고 CPU로 들어가게 됩니다. CPU에서 다시 나온 이제 수로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라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데이터에서 이게 또 라데이터가 또 울트라급 라데이터거든요. 47mm짜리 라데이터라서 3년짜리입니다. 두꺼운 거 들어갔는데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번 물통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요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이번 물통은 계속 꽉 차 있겠네. 항상 꽉 차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번에 근데 이거 잘 만들었네요. 종로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진짜 이게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진짜 위에 보시면 될 듯말 듯 진짜 진짜 빡세게 표현하는 거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이 물통은 여기 다는 자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뒤쪽에 이게 보시면은 그 타공을 다 해가지고 뚫었구만. 뚫어가지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이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 홀드 자체가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면은 이렇게 빌드를 하시면 되겠지만, 근데 엄한 데 구멍 뚫어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거는 좀 추천을 좀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물통 한 개만 달아도 되는데, 이게 꽉 차 보이려고 옆에 더 단 겁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꽉 차 보이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근데 우선 물통 용량이 많으면 냉각이 더 좋으니까 한 개 더 달면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개 달면 밋밋해요. 그러니까 한 개 달면 밋밋해요. 두 개는 예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안에 상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품은 요 앞에 보시는 닌자 87 이번에 새로 난 K5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색상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몇 개가 나왔죠 지금? 다섯 가지입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핑크, 화이트 맞죠? 화이트. 이거는 이제 섀도우 블랙. 섀도우 블랙이란 겁니다. 이거 하우징 색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냥 블랙. 그다음에 건메탈. 건메탈 이렇게. 총 다섯 가지 하우지 색상이 출시됐고 가격은 이제 앞전 세대랑 동일합니다. 77,000원으로. 근데 또 가격은 똑같은데 달라진 점이 이번에 이제 5핀 기판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질리오스, 틸리오스 그런 이제 아니면 체리 뭐 신입 같은 5핀 추글력이 더 꼽아도 됩니다. 안에 보시면 LED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간섭이 없어요. 전 세대 건 이제 LED가 튀어나가지고 간섭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5핀을 다 호환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달라진 게 키캡이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냐면 PBT로 바뀌었습니다. 야 내가 그토록 PBT 키캡을 원했는데 ABS는 여러분 감촉은 좋은데 내구성이 별로 안 좋거든요. PBT는 이게 지문도 안 묻고 보시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캡도 PBT로 바뀌었는데 가격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졌는데 가격이 동일하게 나온 건 제가 보기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근데 이게 축이 축이 뭐 나왔죠? 이제 게이트론 축. 게이트론 축이 6가지. 6가지. 게이트론 축은 6가지고 카이 박스 축은 이제 4가지로 해 가지고 완제품으로 해 가지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제일 유명한 뭐 카이 뭐 박스 뭐 적축부터 해 가지고 백축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게이트론도 뭐 축이 뭐 황축, 뭐 백축 있죠. 청축 있고 흑축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쳐 봤는데 저는 솔직히 저 게이트론 흑축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요즘 어떤 게 흑축입니까? 요기 흑축. 아, 이게 흑축이었어요. 요즘 대세가 흑축이기 때문에 저는 흑축 아니면 카일 박스 적축 그 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다 쳐봤는데. 이게 좀 쫀득쫀득하네. 그게 이제 키압이 그렇게 안 높은 흑축이기 때문에 게이트런 흑축이 보시면 치보시면 엄청나게 재밌을 겁니다. 쫀득쫀득하게 재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경품을 이제 두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으로 드릴 제품은 그냥 흰색 가랑개랑 검은색 가랑개, 블랙 한 개 이렇게 두 분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채널 한 분과 몬스터 기어 챔버 한 분 이제 이 영상 밑에 댓글과 설문을 참여하신 분 저희 두 분을 추첨해서 경품날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디시님과 함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